제 인스타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로제 생일 전시회에 다녀왔고 여기 액자도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사실 구매했을 때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너무 예쁘니까 그냥 사놓고 뭐 어떻게 방을 꾸몄는지도 생각을 아예 안 했다가 저의 집을 한번 꾸며보려고 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약간 이번에 저의 집은 독질의 집으로 약간 티 내고 싶지 않아서 약간 너무 간단하게 인스타 감성으로 집을 꾸며봤는데 약간 살다 보니까 굿즈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독질의 집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 하나 이렇게 걸어놨고 이거 빨간 머리엔 이렇게 걸어놨지만 이번에는 채영이 사진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지저분했죠.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은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쪽도 제가 항상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봤지만 여기도 저의 작은 덕질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혁이 사인 하나 있고 저건 제가 뷔에 당점이 돼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일단 저 굿즈는 좀 여기 있고요.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거 꺼내서 배치를 한번 껴볼게요. 여러분 여기 다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 일본 친구가 구매해줬고 보내줬어요. 완전 굳이 이 사이 하나 있어요. 이거 파란색이고 이것도 2019년 때 일본에서 샀던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 가방 어때요? 좀 간단했죠 좀. 그리고 여기 또 좀 사실 난장판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중고로 받았어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 하나가 있는데 이사하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급하게 일본 친구 부탁해서 하나 더 구했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여기도 있는데 다 넣을 수 있을까? 2018년 거예요. 이 달력은 저 제일 좋아하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것도 그레거리. 짠. 이거는 휘영이에요, 휘영. 휘영이에요. 지금은 하이라이트죠? 여기 걸어볼게요. 이걸로 붙여볼게요. 짜잔. 이거 갑자기 떨어지면 제가 죽어요. 어때요? 괜찮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인형 옷들이에요. 괜찮은 거 없네. 여기 이거는 제가 갔던 콘서트의 티켓들이에요. 이거는 그 일본 투어 파우치죠. 이거는 그 컴뱃 가방.
이게 다 남는 굿즈 맞는 키링이에요. 저 키링이 엄청 좋아해서 이거는 그때 나왔던 그 스트랩 굿즈였고 이게 고무줄 그리고 이거 진짜 오랜만이었죠. 이거는 케미스트리 때 키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슬로건 사인들이 있죠. 데뷔 때 우치와 예쁘죠? 여기 또 우치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사인 하나 있는데 곧 지워지는 직전이에요. 거의 안 보여요. 이거 볼게요. 그리고 소개해드리자면 2기 아이코닉 공식 2기 코즈죠. 딱 열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없는 파우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굳이 뭔가 있는 거고 이거는 니베아. 찬우가 없네. 그리고 누구 없지? 도유기도 없네. 아무튼 귀엽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사실 룸투어 하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집이 진짜 더러워서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개강하기 전에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